자, 이 관계사 왓은요, 이것을 포함하는 관계사죠? 그쵸.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사로 유명합니다. 그 말인즉슨 관계사 앞에 다른 아이들은 선행사가 있어요. 근데요, 관계사 왓은 앞에 어떤 명사 형태로 보이는 선행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형용사절을 이끄는 다른 관계 대명사와는 달리 이 말이 뭐였어요, 여러분? 형용사절이라는 건 앞에 있는 명사, 즉 선행사를 문장이 수식을 하죠? 명사를 수식하는 문장, 형용사절. 대부분의 관계사는 형용사절이에요. 그런데 얘는 관계사, 그 선행사를 포함하죠. 그렇기 때문에 선행사 자체가 명사니까 명사를 포함한다고 해서 명사절입니다. 관계사 중에 유일하게 명사절을 이끌죠. 관계대명사 what 기억하시면서요. 자, 이 관계사 what은 주격과 목적격만 있어요. 소유격 없습니다. 형태 같죠? 형태 같고, 계속조 용법, 즉, 컴마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기억을 해보세요. 자, 예문 볼게요. 3월 학평에 나왔던 대표적인 what 문제이거든요. 삽입구, 삽입절을 낀 어법 문제가 요즘 유행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석해 볼게요. 자, 그러나 훌륭한 스타일리스트는 안 돼요. 뭘 아냐면, 대절 이하를 알죠. 그럼 이때의 대수 뭐겠어요? 앞에 있는 노우의 목적어 역할하니까 접속사. 명사절 이끌죠. 대절 이하란 사실을 안다. 그런데 어떤 걸 아냐면, 자, what이 나왔어요. what. 이게 뭐냐면, 접속사 됐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돼요. what이요. 지금 주어 역할, 즉 명사절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What a customer thinks. 고객이 생각하기에 she wants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고객이 생각하기에라고 하는 거는 생각하다, 무엇을 알다, 가정하다, 추측하다의 동사들 뭡니까? 삽입된 거죠. 즉, 고객이 생각하기에 what she wants 여기서부터죠. 가로가 what she wants 그녀가 원하는 것이 그녀가 원하는 것이 그러면 이때 what은 누구랑 연결돼야 됩니까? 중간에 삽입구 건너뛰고 what she wants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네, what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what she wants 그녀는 안다. 무엇을 what she wants 즉 그녀가 원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것을 is often not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여러분? 이거 상당히 되게 어려운 어법이었죠. what절이 주어 자리에 오면서 뒤에 a customer thinks가 삽입 빼고요. what she wants 자체가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입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주어 역할이니까 동사가 와야 되겠죠. what she wants is often not. 자, 그녀가 원하는 건 뭐가 아니다? What she really wants. 진짜 원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스타일리스트들은 안 돼요. 이 말이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넘어갈게요. 관계대명사 what의 관용조 용법입니다. 자, 습관적으로 쓰이는 표현이에요. What 주어 be. 이거 뭡니까, 여러분? What it is. 예를 들어 뭐 what I am. 이 말이죠. 주어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어떤 성질을 나타내죠. I don't know what I am. 나 모르겠다. 내가 어떤 인격인지,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으로 쓰이고요. 자, 밑부분에 what we call이라던가 what you call 혹은 what is called라고 표현됩니다. 소위 말하자면의 뜻이고요. 자, A, B to B, what 혹은 as 쓰고 C, B to D는요. A에 B에 대한 관계는 C의 D에 대한 관계와 같다라는 관용어구로 잘 쓰입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He is whom what 되어 있죠? 자, 앞에 he, 사람 보인다고 해서 whom 하면 안 됩니다. 왜요? 선행사가 없죠? 자, 정답은 what입니다. He is what we call. 알고 봤더니 관용이에요. 그는 what we call, 우리가 소위 말하기로 a bookworm, 책벌레이다. 이때 what은요, call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우리가 책벌레라고 부르는 그 사람이다. 소위 책벌레다. 자, 두 번째 예문이요. Pulls her to the city. be 동사 플러스 to. 밑에도요. be 동사 플러스 to죠. 공원이 도시에 대한 관계는 공원이 도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관계는 운동이 우리의 몸에 대한 관계와 같다. 즉, 도시에 공원이 있으면 숨이 트이잖아요.
그 말입니다. 마치 공원이 있으면 도시의 숨이 트이듯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때 관용어구, 그쵸, 와시 들어갑니다. 앞에 선행사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관용어구니까 이때는 what을 끼면서 B2B2 연결된다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